여러분들 이번 신규 업데이트 자동차만 추가된 게 아니에요. 헬기가 추가가 됐었죠. 인터넷 엘리타스 사인승의 버킹엄 코나다. 원래 기본 가격은 245만 달러지만 ULP 소탕 임무를 완료하시면 183만 7천 달러에 살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듀브 클릭. 이 이동사 같은 경우는 페가수스 이동산이 아니에요. 개인 경납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제 헬기가 도착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버킹엄 코나다. 여러분들 코나다가 몸집이 소형으로 분류가 되는군요. 먼저 옆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서 특이한 점, 뒤쪽에 꼬리 날개, 그러니까 테일로토가 없어요. 여기 뒤쪽 꼬다리가 그냥 야구방망이처럼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헬기 같은 경우는 노타 방식으로 구동이 되고 있어요. 노테일로터 몸통에서 공기를 빨아들이고 뒤쪽 꼬리로 바람을 뿜어서 방향을 조절하는 거죠. 요즘은 기술이 확실히 좋아요. 이런 것도 만들 줄 알고. 이거는 옆모습, 문짝 같은 경우는 슬라이딩 형태로 뒤쪽으로 쭉 당겨집니다. 내부에 3명이 탈 수 있는 의자가 있고. 잠시만요, 실제로 탈 때는 거기 안 타요. 다음에는 앞모습을 볼게요. 앞모습 같은 경우는 유리창이 굉장히 커요. 이거는 내부 시점 확실히 보기가 편하죠. 제가 바로 개조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구도 풀업, 엔진 풀업, 그 다음에 핸들링도 풀업. 다음에 상징 볼게요. 상징 같은 경우는 이쁜 게 은근히 있어요. 위즐 뉴스, 그 다음에 도색 1차 색상은 메탈릭에서 아이스 화이트, 그 다음에 펄 광택, 다이아몬드 블루 넣어드릴게요. 그리고 다른 개조는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나가보겠습니다. 엔진이 전부 꺼져있는 상태에서 최대한 빨리 일으켜볼게요. 탑승하시고 출발. 바로 시동켜야죠. 스타트 스타트 스타트. 보시면은 바로 이륙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힘이 나름 괜찮아요. 제가 앞으로 쭉 날아볼게요. 속도가 얼마나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속도 본법을 배웠어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계기판 중에 제일 큰 거, 지금 보시면은 대략 한 140노트 넘어요. 여러분들 1노트가 1.852km, 그렇다면은 140노트라면 259km? 아니 원래 이렇게 빨랐나? 다음에는 제가 핸들링을 볼게요. 여기서 바로 왼쪽으로, 오 선회각이 굉장히 괜찮아요. 오른쪽으로 스무스하게. 아니 이 녀석 테일로트도 없으면서 이렇게까지 잘 돌아간다고? 여러분들 여기 뒤쪽에 보시면은 테일로트 대신에 방망이가 달려있죠? 이거로 제가 사람을 때려볼게요. 돌려! 나이샷! 어잇! 나이샷! 어잇! 뭐야 왜 통과가 돼? 아 됐습니다. 이건 제가 원하는 장면이 아니에요. 한 번 더 갈게요. 여러분들 제가 지상에서 날라오는 호미런철을 피해볼게요. 어잇! 나이샷! 아잇! 나이샷! 아잇! 아이 안 맞죠? 여러분들 헬기로 회피동을 하는 방법은 일단 먼저 미사일을 쏜 사람을 보고 있어야 돼요. 뒤쪽에서 날아오는 건 못 피합니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대각선 위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은 미사일을 피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아쿨라의 무한 미사일을 피해볼게요. 나이샷! 나이샷! 그냥 오른쪽으로만 도시면은 미사일을 피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적 헬기를 보는 게 중요해요. 눈을 떼면 안 돼요. 눈을 떼면 안 돼. 눈을 떼면 안 돼. 가만있어 봐. 아하이! 아 잠깐만 헬기가 한 대가 아닌데 지금? 헬기가 두 대죠? 오마이갓 세상에 마상에. 가만있어. 이걸 어떻게 피해. 하지만 지금 피하고 있죠? 여기까지 컷컷컷 헌통한테 또 왔습니다. 미사일 세 대. 아이 여러분들 그래도 잘 버텼습니다. 이번에는 헬기를 모아서 드래그레이스 한번 해볼게요. 먼저 아쿨라 어나이얼레이터 스텔스, 매머드 어벤져 어나이얼레이터 스페로우 매버릭 출발! 가자 출발 세트! 과연 누가 제일 먼저 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터와 저 지금 둘이서 공동 1등으로 달리고 있죠? 과연? 아 근데 제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나이샷! 1등! 2등은 헌터, 3등 아쿨라. 여러분들 이번엔 장거리 레이스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여기서부터 트레버 공항 경납부까지 출발! 바로 갑시다. 출발 스타트! 출발 스타트! 트레버 공항까지 바로 한번 들어갈 거예요. 최대한 직진만 할게요. 이게 잠깐 아차는 사이에 밀릴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보시면은 제가 점점 더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마도 제 뒤쪽에는 아쿨라랑 헌터가 바짝 쫓아오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1등이죠. 점점 더 거리가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뒤쪽으로 보시면은 헌터 아니 아쿨라 여기까지. 자 1등 코나다, 2등 헌터, 3등 아쿨라, 4등 어나이올레이터, 5등 스페로우. 교란장치도 없고 공격 기능도 없어요. 하지만 뒤쪽에 탑승하시면은 어느 정도 공격은 할 수 있습니다. 라이플, MG, 뭐 신호탄, 스나이퍼. 아쉽게도 호미런처는 못 쏘고 지금 로스탄투스 일부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나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제가 뉴스 헬기를 타고서 그곳을 취재해볼게요. 현재 시각 저녁 7시 퍼시픽 은행 앞에서 범죄자들이 경찰과 대치 중입니다. 경찰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어요. 정말 끔찍한 상황이군요. 자 다음에는 헬기 레이스 한번 들어갑니다. 이 헬기 같은 경우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제가 대충 운전해도 1등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쪽으로 스무스하게. 핸들링 선회각 나쁘지 않고요. 위쪽에 누구야 이 사람. 아 똑같은 코다다. 아 지금 살짝 밀리고 있어요. 이게 컨트롤 차이인가? 찍으시고 찍으시고. 아니 어째 체크포인트를 찍을 때마다 점점 느려지는 것 같은데? 여기까지 미션 클리어. 여러분들 저는 최대한 열심히 했어요. 5등. 자 다음에는 이 헬기가 레펠 기능이 있는지 확인해볼게요. 아 아쉽게도 이 헬기는 레펠이 되지 않는군요. 자 다음에는 헬기의 내구 들어볼게요. 호미라츠를 발사. 한발
한 발에 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니 이럴 거면 내구도 개조가 왜 있는 거야 도대체.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인 평가를 주고서 마무리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헬기 같은 경우는 속도도 정말 빠르고 디자인도 독특해요.